너무 멋있어. 멋있 잘 아픕니다. 거의 잉크빛이죠? 누구야? 남의 집에 사는 거야? 다른 분, 다른 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행 님의 아내 배우 하재숙입니다. 저는 하재숙 님의 남편 이준행입니다. 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야, 내가 빠졌어. 약간 저기 닮았죠? 강승윤 씨 닮았죠? 오. 위너에. 네, 아니, 얼굴이 좀 하얘졌다. 아, 저는 제가 메이크업을 좀 곱게 해드려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KBS 주말 드라마 들어가서 촬영 요새 열심히 하고 있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이나 다이빙 관련 그런 프로들 들어오더라고. 아! 6시 내고향에서 한번 같이 촬영하자고 막 하셨었는데. 6시 내고향 섭외 갔어요? 서바이벌 프로 그런데 많이 오겠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도대체 아내랑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혼자서는 좀 약간 제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혼자서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는 남편이랑 묶어서 쓰려고 하시더라고. 예쁜 말 한마디씩 해줘요. 하재숙. 아, 어머. 어머, 나 얼굴 빨개요? 빨갛게 이뻐. 아니야, 오빠는 이뻐요. 이뻐서 괜찮아요. 어머, 어머, 어머. 제일 예뻐요, 사실. 야, 너무, 너무 예뻐하죠? 내 남편이. 딸랑 왜 결혼했어요? 이뻐서. 그거 봐요. 이건 이제 자동답기야. 영혼은 없지만. 이제는... 영혼이 있어요, 이뻐서. 이제는 바로바로. 43세 중에 제일 이뻐요.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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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너무 멋있다. 겨울이 더 예뻐요, 동해바다, 구성바다는. 야. 오늘 바다 좋아. 어휴. 뭐야가 또 갑자기? 제가 직접 그 해남을 해서 내가 딴 걸 안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바다에 들어간 겁니다. 어머. 해남, 해남. 네, 해녀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해남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해남이 네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 자격이 또 있어? 그거는 그 나자마업이라고 어촌계에서 사실 많이 스토리도 풀어드리고 했더니 선물처럼 주셨어요. 원래는 그 자격은 동네 오래 살아야 되고 따로 자격이 사실 없어요. 자격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허가증이죠, 어떻게 보면. 허가증. 아무나 못 돼요. 네, 맞아요. 아, 허가증 맞아. 내려가요. 준비를 하고. 아, 그래. 스피스포에서 쓱 따먹거든. 그건 불법이구나. 네, 그건 큰일이에요. 네. 아, 해남. 이 정도 아침 운동을 해줘야지. 해남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제주도에도 해남이 있어요. 있어요. 많은 생각보다 해남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저게 저 직업적으로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서방은 실제로 저 해남을 직업으로 많이 하진 않고요. 그래요. 그럼요. 가끔 이제 주문 들어오면 드리긴 하는데 동네 분들 계속 나눠 들어요.